쭉떡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쭉떡쑥떡 190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일의 인턴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네, 오늘 이일의 인턴 PD가 주시은 아나운서 자리를 잠시 메우게 됐는데 네. 주시은 아나운서가 어제 축구를 하다가 부리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생각보다 부상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네. 사진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발이 퉁퉁 부어올라서. 그러니까 주시은 아나운서는 코끼리 발 됐어요 하면서 약간 괜찮다는 맞아요. 듯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약간 그 상황이 인대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카톡에서 어근이 꽉 깨물고 얘기한 게 느껴졌는데 코끼리처럼 좀 재벌했는데 이런 느낌으로 괜찮아요 이런 그래서 부상 투혼을 발휘하려고 했으나 네. 주시은 아나운서가 축덕숙덕만의 주시은이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저기 그쵸.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치료가 먼저니까 치료를 하고 근데 지금 부상으로 봐서는 다음 주도 기약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네. 무리는 안 할 건데 아무튼 빨리 쾌차하길 바라겠고요. 네. 뭐 할 말 있어요, 선생님? 기자? 자꾸 말을 하셔도. 오늘 오타는 이일의 기자, 이일의 인터뷰가 찾아주는 걸로. 제가요? 네. 눈에 불을 켜고 보겠습니다. 뭐 있었나요? 한번 보긴 했는데 맞춤법 검사기. 자, 오늘 미션입니다. 네. 네. 우리 얘기 안 들어도 되니까 오타만 꼭 찾아주세요. 자, K리그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그렇죠. 축하합니다, 뽕 PD. 박수로. 뭐. 왜 전문제 박수 치고 그래? 아, 아주 한시름 맞죠. 정말. 맞죠. 혹시 수원 경기 두 경기 동시에 보고 그랬나요? 아, 당연하죠. 그 초반에 누가 골 넣었었죠, 먼저? 저 안병준 선수. 아, 그렇죠. 안병준 선수. 네. 시겁했습니다. 설마 설마 하면서. 진짜 조마조마했겠어요, 마지막까지. 진짜 심장 쫄리면서. 저는 이게 승패 예상했을 때 서울 수원 둘 다 이기는 시나리오는 별로 안 그려봤거든요. 요새 추세를 생각했을 때. 근데 또 마지막 경기가 되니까 둘 다 이겨버리더라고요. 역시 절실한 팀이 이겼습니다. 마지막에 맞아, 보면 뭐 울산은 우승을 확정하고 가볍게 패배를 기록했고 그래서 지난주 토토는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오, 그러네요. 네. 제가 세 경기를 마쳤고 주시은 아나운서 두 경기, 이정찬 기자가 세 경기나 마쳤습니다. 그리고 박진영 PD는 두 경기 마쳤고요. 자, 오늘도 뭐 이제 K리그 결산 그리고 이강인 선수 골 이야기, 네.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댓글부터 갈까요? 네, 네가 가라 내가 갈까 님이요. 공사나 공기업에 비하면 열악한 그곳 환경. 이정찬 기자님의 촐천 촌철 살인 발언. 정말 미래의 한국 축구를 위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촌철 찬인. 어우, 지우려고 했는데. 찬인입니다, 찬인. 아주 시원하게 까더라고요. 걸리면 죽습니다, 그냥. 토호끼 오이님이요. 이정찬 기자님 말 너무 잘하신다. 귀에 쏙쏙. 장진석님이요. 서울 잔류 확정. 뽕피디님 한시름 놓았네요. 그리고 정찬 기자님 나상호가 일날 것 같다더니 결승골을 딱. 이게 축구 담당 기자의 촉인가요? 그리고 리본돼지님이 소신 발언하자면 익수님은 본인이 내는 결과에 비해 많은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없던 것도 아니죠. 이게 지금 가로 열고 전북 울산 제외 운영비 1위라고 적어주셨는데 서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이번 시즌 그 보통 K리그가 연말에 한 해 선수단 운영비 그 연봉 총액 같은 걸 내서 구단별로 이렇게 랭킹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제가 이걸 미리 좀 입수하려고 했더니 시즌 끝나자마자 시작이 돼서 아직 수당 같은 게 안 나와서 연말에나 돼야 된다. 수당이 나오네. 그래서 예, 지난 시즌 거 기준으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 시즌 기준으로는 선수단 운영비만 치면은 5위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이. 5위. 네. 그러면 그 중간에 누가 있어? 1, 2위는 예상이 전북 울산, 제주 포항. 아, 제주 포항. 포항이 은근 그래도 썼네. 서울이 선수단 연봉으로 83억을 썼더라고요. 2021년 기준으로. 네. 근데 순위가 5위가 아니네요. 네. 아재 감성님이요. 역시 스나이퍼 천 기자님. 난 한눈만 팬다. 뽕 PD. 그리고 지난번에 댓글은 그리고 지난번에 댓글은 한바탕 난리 났었던 그 경기와 지난 성남전 경기 종료 이후에 선수단 버스를 막고 있었던 일에 대해 조금 끄적거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FC 아나콘다는 개인 팀 훈련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팀과의 시합을 자주 하면서 경험치를 얻는 게 제일 좋은데 다들 시간 내기가 힘드시니 점점점. 그리고 진님이 7분 21초에 속상해서 허리손 올라간 시은 아나운서님 귀여우시다고. 그리고 골대녀도 시즌제로 계속 이어질 계획이라면 유튜브 독립 채널을 만들고
훈련 비하인드, 세트피스 전술 소개, 선수분들이 직접 하는 경기 리뷰 등 시청자 유입과 이탈을 막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올라오면 좋겠는데 방송 시간엔 전후반만 보여주기에도 여유가 없어 보이고 경기 전후 인터뷰나 작전 타임까지 편집되는 경우가 있어 보면서 조금 아쉽습니다. 골대녀 덕분에 여성 풋살 동호회도 많이 생기고 여자 축구 직관에도 관심이 생기는데 골대녀 있기가 쉽지 않고 롱런으로 인기 골대녀 있기가 쉽지는 쉽죠. 골대녀 인기가 쉽지 않고 롱런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재진 감독님과도 두세 경기 뛰어보셨을 텐데 현영민 감독과의 장단점 차이도 궁금해요. 조재진 감독과의 합은 감독님과의 합은 잘 맞는 편인가요? 골대녀 이야기 댓글이 좀 많이 달렸는데 다음 주에 들어보도록 해야 되겠어서 다음 주에 전화 연결이라도 하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MC 두둥님이요. 주바페님 너무 아나운서셔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요. 이 일에. MC 두둥님이 또 라임 살리셔갖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바람에 아나운서셔서 저번 주에 제 긴긴 댓글 너무 잘 살려주 읽어주셔서 더더더 팬이 돼서 주바 팬입니다. 감동받았어요. 아나콘다 꼭 1승해서 3위 안에 들어서 출전 정지 안 당하길 바랍니다. 새로운 유니폼 너무 예쁜데 땀 걱정하실 만큼 땀난 흔적 다 보이더라고요. 회색 유니폼. 그만큼 열심히 뛰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화이팅. 드디어 울산. 17년 만에 우승 MVP는 이청용. K리그 최종전 하자마자 시상식을 하는군요. 시상식 얘기도 궁금합니다. 받을 사람이 받았나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베스트 11 멤버들이 있나요? 슈퍼 강등 시즌 서울이냐 수원이냐에서 막판 못했던 서울이 마지막 기사회생. 잘했던 수원은 강등 풀업으로 가다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요? 기왕 운명의 장난이라면 서울이 11호 안양과 풀업 치타스 매치로 복수하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뽕PD님이 서울 예찬론자라서 왠지 뽕받았던 안양 팬으로서 그래도 서울은 미워하되 서울은 미워하지 말잔 마음으로 뽕PD님 응원합니다. 안양 치타스 때부터 팬이셨는데 배신하신 건지 아니면 중앙 집권형 팀을 선호하셔서 팬이신지 궁금하네요. 둘 다 한 것 같은데요? 배신도 했고 중앙 집권형도 좋아하고. 근데 안양 때는 팬 축구 팬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너무. 그렇죠. 너무 어려울 때죠. 네. 사실 뭐 그때 뭐 연고 이전 했던 것도 사실 잘 몰랐고요. 그러니까 그 이래봬도 어려요. 뽕PD가. 네. 액면가가 좀 높아서 그렇지. 예. 네. 지난주 방송에서 카타르가 참전한 것만으로도 아시안컵 유치 뺏겼단 말에 빗대어 저희 FC 안양에게 서울이 카타르급입니다. 뽕PD님 치타스 오타스 일부러 관심 받고 싶어서 만드시는 건 아닌지 의혹을 던져봅니다. 하긴 FC 서울도 오일먼이네요. 아 칼텍스죠. 아 네. 잠식했죠 거기가. 오일먼이로. 저는 축덕 이 팟캐스트 시작하면서 사실상 입덕하기 시작했죠. 아, 그때부터 서울 팬?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국가대표 팬. 뭐 국가대표 경기 많이 보고 해축도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뛰는 걸 위주로 보다가 아 그래도 이렇게 팟캐스트를 진행하려면 K리그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직관도 처음 가보니까 여친과 함께 가다 보니까 서울 팬이 됐고 여친은 떠나가고. 빠바바. 과거는 잘 모르는. 아마 수원 삼성이 창단했을 때쯤 태어났을. 95년생입니다. 이래봬도 아직 20대요. 이래봬도 20대라니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지난주에 김종구님이 보내주셨던 질문이죠. 네. 벤투 감독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빌드업 축구를 고집하고 대표팀을 이끌어왔는데 4년 동안의 평가전 성적이 어떻든 저는 그래도 꾸준하게 간 것만으로도 한국 축구가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감독이 바뀌면 대한민국 대표팀의 축구 색깔이 잃어버릴까 걱정인데요. 개인적으로 한국 축구가 4년 동안 빌드업 축구를 유지했다면 거기에 맞는 감독을 후보로 놓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님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항상 궁금증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참고로 축덕숙덕 1회부터 정주행을 하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들으며 더 축자랄이 되기 위해 메모하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며 이정찬 기자, 하성룡 기자, 주형민 팀장님, 박진영 PD 마지막 이거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요. 근데 읽기만 하고 그때 답변을 못 해와서 답변을 안 했나요? 네, 그때 답변을 저한테 넘겼어요. 이정찬 기자님이 읽어주셨던 거 써준 같아요. 써준 거 읽다가 네. 아, 그 2주 전에 제가 길어서 다음 주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음 맞아요, 주에 맞아요. 발효됐어요 질문이. 그렇죠. 때문에 이정찬 선배가 나오면서 넘겼죠. 주형민 보니까 생각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디어 들을 수 있는 답변. 네. 뭐 당시에는 많이 준비했었는데 좀 압축해서 설명하면은 저도 그 4년 동안 한국 축구가 벤투 감독의
예, 이 후방 빌드업 축구 벤투 감독이 후방 빌드업 축구를 유지한 거는 되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에 공감을 해요. 네. 어, 한국 축구와 이렇게 4년 동안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한 감독으로 나간 적도 처음이고 이 스타일을 당연히 유지한 것도 처음인데 후방 빌드업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세계적인 축구 트렌드인 것도 사실입니다. 축구 트렌드는 계속 좀 변해오죠. 네. 제 기억으로는 월드컵 한 두 번 정도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한 트렌드가. 예를 예전부터 무슨 토탈 사커, 게겐프레싱, 티키타카. 근데 사실 지난 러시아 있는데. 월드컵 때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쵸, 역습 축구로? 역습 축구. 네. 프랑스의 역습 축구. 그러니까 스페인의 그 빌드업 티키타카 빌드업 축구죠. 그런 스타일이 한때 지배했다면 프랑스가 이제 그런 팀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꺾고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 크로아티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유행은 돌아오는 거니까요. 벌써 돌아왔나요? 빌드업이? 아, 지금 세계적인 축구 흐름이 빌드업 쪽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사실이긴, 네, 사실이긴 한데 저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후방 빌드업 축구가 맞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후방 패스업 축구. 그렇죠. 후방 U자형 빌드업 축구. 말발굽이죠. 중앙 못 뚫는. 네. 왜냐하면 후방 빌드업 축구의 가장 큰 단점은 우리가 6월달에 브라질 후방으로 빌드업하는 건 아니죠. 우리 축구는 좀 그렇게 하고 있죠. 네. 6월 브라질과 평가전 때 후방 빌드업의 단점을 확 우리가 느꼈잖아요. 강한 상대의 전방 압박이 있을 때 후방 빌드업은 바로 뺏기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실점을 허용할 수 있는 큰 위기를 마주할 수 있는 네. 장단점이 있는 축구인데 이 후방 빌드업이 과연 월드컵에서 통할지는 또 그건 우리가 월드컵에서 실질적으로 본선에서 얼마나 성적을 내냐에 따라서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 다음 4년 뒤를 계속 후방 빌드업 축구에 맞는 감독을 선임해야 되냐 이거는 좀 생각이 전 다릅니다. 예를 들어 후방 빌드업이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 아까 말했듯이 세계적인 축구 트렌드는 자주 변하는 스타일이고 어 이거를 그 다음 감독에 맞춰서 전술을 짤 수도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감독을 후방 빌드업만 고수해서 그 감독을 찾아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약간 저는, 세계적인 트렌드의 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 세계적인 트렌드를 막는 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스타일이 우리 대표팀이 잘하려면. 오, 그러네. 일단 후방 빌드업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축구에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후방 빌드업은 기본적으로 베스트 11의 7, 8명 이상이 탈압박과 그렇죠. 개인기 기술, 그다음에 롱패스 능력, 모든 걸 다 숏패스 능력까지 모든 걸 다 갖춰야 후방 빌드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축구인데 네. 우리나라 축구는 제가 우리나라 축구를 보면서 가장 역동적이었던 때들을 기억하면은 오히려 뭐 그 90년대 저는 후반도 괜찮았어요. 프랑스 월드컵이 실패했지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그 빠르게 사이드 치고 들어가서 움직이는 그렇죠. 우리 저는 전형적이죠, 그런 우리나라. 그런 축구가 오히려 우리나라 축구의 장점은 속도예요, 속도. 그런 축구를 살릴 수 있는 게 오히려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서서 흔들리지 않고 클래식하게 갈 수 있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일본 축구가 우리가 알기로는 짧고 아기자기한 패스 아름다운 축구한다 그렇게 여기는데 일본 축구도 그렇게 10년 이상 지속됐거든요.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일본 축구 짧고 아기자기한 축구 안 합니다. 오히려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피지컬을 입혀서 축구를 해요. 지난번에 동아시안컵 볼 때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몸싸움도 많이 걸고 그런 모습이 잡혔었죠. 맞아요. 우리나라가 네. 한일전에서 이길 때 항상 쳤던 축구들이 속도 축구예요. 측면을 이용한 우리나라 장기를 발휘한 축구인데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축구 지도자 교육을 할 때 일본 축구 선수들이 대표팀 경기에서 상대 축구 선수와 피지컬 몸싸움을 해서 나뒹구는 장면들만 모아서 편집을 한 2, 30분에서 보여준대요. 충격요법이죠. 보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 팀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더 발전시켜야 될지를 지도자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축구 일본 축구도 약간 피지컬을 앞세우기 시작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피지컬로 좀 중시하기 시작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식으로 축구도 축구 전수 후방 빌드업을 고수할 게 아니라 좋은 거를 빌드업을 해야죠. 기선술적인 측면에서 좋은 걸 우리가 가져와서 그렇기 때문에 다 차기 감독 뭐 저는 후방 빌드업이 과연 이번 월드컵에서 통할지는 좀 의문이지만 그 만약에 안 통했다 할 경우에 다음 4년을 또 후방 빌드업을 맡긴다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빌드 없는 축구로. 그렇죠. 그때 트렌드가 바뀌긴 하지만 네. 우리는 어차피 똑같이 강팀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런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네.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은 네가 가라 내가 갈까 님이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그 아시안컵 이야기, 네. 유치 실패한 이야기 이정찬 기자가 촌철 찬인해 네. 주셨고 네. 박항서 감독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지난 방송에 사서 이거는 좀 건너뛰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요. 네, 김정곤님이 이번 주에도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보낸 지난주 질문 드린 거 잘 들었습니다. 역시 기자님들 최고입니다. 팬 응원에 대해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올 시즌 팀 성적에 대해 팬들이 선수단 버스를 막고 메가폰으로 감독을 부르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듯합니다. 팬으로서는 속상한 마음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너무 K리그 응원 문화의 하나의 요소로 장착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혹시 유럽에서는 팬들이 응원하는 팀이 성적이 좋지 않으면 팬들이 선수단 버스를 가로막고 감독이나 선수가 나와서 팬들에게 성적에 대해 해명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서 기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교차가 심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아나콘다 주시은 아나운서 1승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동찬 기자한테 외국도 이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맞아요. 거긴 불 지르죠. 그 불 지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가장 심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선수단이 이제 그 버스 갈 때 돌도 던지고 특히 거기는 경기장에서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홍염 터뜨려서 그라운드로 던지기도 하고요. 거기는 그라운드 난이도 많고 버스를 막는 단계까지 가지도 않네요. 그냥 그라운드에서 해결을 보는구나. 예. 그 프랑스가 조금 많이 이런 팬 문화가 격한 편이고 오히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런 데는 통제를 조금 많이 하는데 거기는 선수단과 팬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팬끼리 많이 붙기 때문에 거기 경기 끝나고 그런 어웨이팀과 홈팀의 철저하게 자체를. 동선 자체를 좀 분리하는 편이고 선수들도 홈경기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버스를 타고 퇴근하지 않아요. 각자 차를 갖고 오죠. 경기장에. 홈경기장은 전날에 차를 아마 경기장에 세워놓고 다 같이 뭐 호텔에서 아니면 클럽하우스에서 자고 버스로 온 다음에 퇴근은 각자 차로 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웨이 같은 경우 가더라도 어웨이 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웨이 팬을 거의 통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많이 거의 일어나진 않고 스포츠카를 막나 그러면 거기서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개인 자동차로 퇴근하다가 창문 열어주고 사인을 주는 최근에 호날두도 잡혔던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도 한번 그런 그렇죠. 적 있었고 네. 그거 사인 안 해주고 생까고 갔다가 욕먹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요새 버스 막기가 요새 약간 올해 트렌드 약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게요. 잦아요. 올해 K리그에서 특히 대구, 전북, 뭐 서울도 그랬고 올해만 제 기억으로도 서울 그랬죠. 전북 김상식 감독 그랬죠. 김남일 감독도 그랬죠. 성남에. 네. 그다음에 대구 아까 대구도 그랬고 되게 많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이전부터 이전 감독들이 다 한 번씩 겪었어요. 지금. 최용수 감독 때부터 해가지고 문화예요 문화 전통이 있어요. 최용수 감독은 2012년도에 FA컵이었을 거예요. 지고 나서 거의 버스에 1시간 반 동안 갇혀 있었던 것도 있었고 최용수 감독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간간이 네. 연결을 한 번씩 하죠. 네. 최용수 감독님 소감도 듣고 싶고 1회 사용권 일단 무섭더라. 박진석 감독도 버스 맞기 한번 있었고 그렇죠. 둘리 감독님 이번에 마지막으로 안익수 감독이 결국 또 이렇게 해서 나와서 뭐 선수들은 제발 보내주라. 아버지의 마음 같았었죠. 뭐 이뻐지 일단 잔류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버스 맞게 하고 나서 서울이 최종전 이건 뭐 그 구단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최종전에 선수들이 정말 그 버스 맞기 이후에 이를 악물었대요. 악물고 그쵸. 당연히 뭐 강등 싸움도 걸려 있지만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나서 이렇게 힘든 경기 처음 했다라고 할 정도로 선수들이 완전. 근데 이렇게 버스를 막은 다음에 이 악물고 뛰면 계속 막을지 않을까요? 야, 쟤네 요즘 안 막았더니 빠졌어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좀 미화가 돼야 된다. 미화가 된다 좀. 미화가 된다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고 싶네 진짜. 뭐라고요? 미화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버스 막기가? 예, 예. 아, 그러니까 물론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모든 일에는. 근데 미화가 됐나? 미화가 되진 않지 않아? 아,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번에 그 특히 대구 막았을 때 최원권 감독 대행님이 우셨잖아요. 눈물을 좀 훔쳤는데 솔직히 좀 그러니까 팬 당연히 보는 팬들도 마음이 아플 거고 본인도 마음이 아플 텐데 아, 이거 좀 감정적으로 좀 상처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좀 트라우마가 그렇죠, 되지도 않을까?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대구가 진짜 극적으로 잔류를 했잖아요. 너무 잘했죠. 네. 갑자기. 그러면 이게 뭔가 버스 막기가 안 좋은 점은 좀 잘 안 비춰지고 오히려 그런 좋은 점만 부각이 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됐어요. 이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말이었어요. 아 감독 나와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감독들도 고민이에요. 이거를 안 나가자니 팬들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나가자니 거기서 들을 이제 예를 들어 욕설 같은 거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차라리 불을 지르려고 할 수도 없고 감독은 구단의 얼굴이에요. 팬들 저는 너무 안쓰러워요. 감독들이 와서 감독이 사과한다고 팬들의 좋나요? 팬들이 좋나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팀의 감독이 와서 감독의 사과를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팬들도 엄청 답답하니까 그런 거긴 할 텐데. 그리고 저는 그 버스를 예. 막는 그 팬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게 좀 과격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모든 팬들의 마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자 회견 같은 거 말고 좀 팬들과 얘기할 수 있는 그 소통 창구를 좀 더 마련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건 생각도 좋죠. 네. 들더라고요. 그런 창구도 많이 마련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팬들과의 대화. 제 생각도 그거예요. 버스 막기가 트렌드가 되기보다는 이 저는 오히려 더 버스 막기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단체 걸개라고 생각해요.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90분 동안 볼 수 있는 걸개들. 그 동기부여할 수 있는 자극적인 멘트도 뭐 멘트도 너희들은 있지만 너희들은 내가 지켜줄게. 그렇죠. 선수들이 오히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차라리 좀 더 그 버스 막기에서 할 말들을 조금 순화해서 글로 표현하면 선수들이 그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보고 뛸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했다시피 구단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 예전에 제 기억으로 2005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수원 삼성의 차범근 감독이 한번 그런 적이 청문회식으로 한 적이 있었죠. 예, 수원 삼성 때? 예, 수원 삼성 시절 때 청문회식으로 한번 성적이 안 좋을 때 2005년이 아니었나 하여튼 그 막바지 이제 수원 성적이... 서포터 출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자극하는 그런 어떤 걸개 메시지나 이런 그 소통을 통한 자리 마련 이런 게 더 나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저희가 그 앞에 인형 하나 갖다 놨는데 유튜브 보시는 분은 호랑이입니다. 울산 호랑이. 울산 미타죠? 미타. 미타. 아, 마스코트. 마스코트 이름이 미타군요. 어흥. 어흥이란 뜻이에요? 미타가 어흥이란 뜻이에요? 아니요. 거기 선수들이 사진 찍을 때 어흥 하죠. 그렇죠. 여기 호랑이. 호랑이. 아니, 호랑이가 아닌데 네. 미타가 이름이 왜 미탈까? 그러니까 이름이 왜 미탈까 이거죠. 그러게요. 미쳐 알지 못했네. 미쳐 알지 못했다. 아 근데 보니까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이게 그 만졌을 때 이 보들보들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옷도 이거 아마 탈부착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스카프랑 해서 되게 디테일에 힘을 많이 쓴. 아 그럼 다른 옷도 입힐 수 있는 건가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네. 우리 지금 PPL 하는 거 같지? 저 네. 파는 거 아니고요. 네. 그냥 울산의 우승을 기념해서 네, 취재 서울 팬인 그 뽕 PD가 구해왔습니다. 울산 정도면 제가 세컨 팬 정도 할 수 있는 이거 봐요. 우승을 바랐죠. 대신 잘해요. 내년은 또 내년 시즌엔 또 울산 서울의 찐 팬이 아닌 거예요. 축덕 시작하면서 시작했으면 라이트하죠. 뭐 갈 때가 찐 팬도 아니면서 버스 막는 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뭐 이게 얕게. 자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슈 포커스 제목은요. 세 번째 별단 울산 시상식에서도 별잔치. 별거 없네요. 자, 뭐 다른 순위는 거의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수원과 네. 서울의 운명이 가장 중요한 한판 승부였는데 짜릿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수원 삼성, 그러니까 수원 FC가 결국은 칼자루를 쥐고 있었던 게 됐어요. 마지막 두 경기에서 수원 삼성과 서울을 만나면서 칼자루를 다시 칼집에 네. 집어넣었더라고요. 둘 다 져줬는데 져준 건 아니겠지만 둘 다 졌는데 그래서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둘 다 져서. 서울은 정말 기사회생을 했고 수원이 어디하고 붙죠? 김천이랑 붙죠. 12와 11위가 붙었죠. 자 경기 네. 이렇게 해볼까요? 이날 경기에서 안병준 선수가 정말 그 오른발 중거리슛 정교하게 구석을 찌는 정교한 슛으로 하면서 기세를 올렸죠. 수원은 분위기를 여기서 타다가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서울이 골을 못 넣었을 때였죠. 그렇죠. 네. 아니 나상우 선수가 먼저 넣었죠. 나상우 선수 먼저 넣었었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서로 두 개 구장에 약간 희비가 엇갈리다가 수원이 한참 타올랐다가 바로 이제 김천 원더골이었죠. 김경민 선수의 거의 솔로 하프라인부터 네. 몰고 들어가서 수비 불투시 제치고 넣는 원더골. 수원 구장이 열기가 확 식더라고요 그때. 예. 근데 이제 확실히 이번 경기는 이기재 선수의 이 한 방이 끝냈습니다.
전진우. 그렇죠. 이 저는 이 골 장면이 상당히 기가 막혔는데 이기재 선수가 후방에서 롱패스를 한번 찔러줬는데 전진우 선수가 옛날에 그 이름 바꾼 선수죠. 전세진에서 전진우 선수가 거의 6m, 7m 뒤에서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아, 그 수비수를 따라잡고 그걸 공을 따내더라고요. 예전에 한참 막 손흥민이 엄청나게 뛰어다닐 때 시절에 그 느낌 공 잡아서 들어가서 바로 오른발 슛으로 넣었는데 이기재 선수가 이 한 방으로 도움왕을 결정한 어시스트가 됐죠. 그래서 도움왕 한 개 차이로 김대현 선수를 제치고 도움왕을 확정했고 그 잠시만요. 우리 뽕 PD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수원이 네. 구단 역사상 최초로 플레이오프 확정이라고 썼어요. 아. 얼마나 네, 좋았으면 그렇죠. 역사상 최초로 이거 역사상 최초로 뭐 했다는 거 좀 좋은 일에 쓰지 않나요? 아이고 이례적이다. 응? 아,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 최초로 플레이오프 확정하면 아니, 왜 그러냐면 서울은 한번 가봤기 때문에 가을 야구 확정 뭐 이런 느낌으로 네. 플레이오프 확정하면 플레이오프로 약간 좋은 떨어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 그렇죠. 가야 되는데 강등 위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단 역사상 최초로 플레이오프 확정 진출한 느낌으로 진출한 느낌이잖아요. 네. 아까 그 전진우 선수 골 넣었을 때가 서울 팬들 입장에서 가장 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2대 1로 수원이 앞서고 있고 당시에 서울은 1대 0. 이제 한 골만 혹시 또 먹히면은 그치.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승우 선수가 좋았잖아요. 그렇죠. 아 이승우가 골 기회가 한 두 번 정도 있었는데 쫄렸죠. 양한빈 선수의 뭐 선방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더 좋았으면 FC 서울 자력으로 일부 잔류 이렇게 써놨네요. 그렇죠, 앞에 진작 이렇게 하지 이것도 너무 웃겨. 그러니까. 서울은 이 경기를 확실하게 무조건 이겨야 되는 승부였어요. 그 골 다득점이 수원과 서울이 동률이었고요. 승점 2점 차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무승부를 하고 수원이 이기면은 승점이 동률되는데 다득점에서 다득점이 지죠. 그렇죠. 서울이 지죠. 아 근데 무승부를 다득점으로 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그 다득점 싸움이니까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네요. 그렇죠. 경우 수가 복잡해지는데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경우였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경기를 이기고자 나와야 되는 경기인데 일단 경기만 보면은 지지 않는 경기를 처음에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점 안 하려고 서울이 실점을 안 하려고 일단 경기를 무조건 하고. 어떻게 서울이 최근에 계속 3백 쓰다가 이 경기에 다시 4백으로 나왔는데 서울 올 시즌 특징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패스를 많이 하는 팀입니다. 경기당 500개, 600개. K리그의 독보적인 1위 팀인데요. 이날 경기는 오히려 그 아닉스 감독 익수볼 빌드업 축구가 아니라 약간 뻥 축구에 가까운 미드필더 맞아요. 플레이를 생략한 했어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생존을 위한 전략을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던 거죠. 괜히 그러다가 끊겨 가고 골 먹히지 말고 네. 뻥뻥 걷어내는 거죠,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진작 이렇게 안 하던 걸 하니까 이겨. 아. 그래서 평소 수준의 3분의 2 수준의 패스 횟수만 기록하고도 수비 횟수가 한 평소 경기 두세 배 됐을 거예요. 걷어내기 뭐 슛블럭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지지 않는 축구를 한 데다가 거의 나상호 선수가 들어가서 결승골 터뜨리고 후반 막판에도 1대 0으로 앞서고 있을 때 동시에 수원이 앞서고 있었잖아요. 아. 불안해요. 1대 0에서 한 골 먹히기라도 하면 무승부로 탈락하는 거거든요. 서울이. 그 상황에서 코너킥 찬스에서 아닉스 감독이 지시를 하더라고요. 들렸죠. 시간 끌지 말고 바로 해. 한 골이라도 더 넣자고 무조건. 무조건 바로 그냥 차 해서 그 장면에서 이제 바로 골이 나와서 2대 0으로 승리를 했던. 두 경기 같이 보면서 정말 쫄깃했던 경기였죠. 사실 첫 번째 골 넣었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아 정한민 선수의 그 조용 선수가 먼저 헤딩해서 막힌 거를 정한민 선수가 마무리할 때 끝났다. 드디어 아 이런 쾌감이 들게 했던. 근데 서울은 진짜 지금 FA컵 이제 결승 전북하고 앞두고 있는데요.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아닉스 감독의 거취가 조금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FA컵 결과. 네. 현재로서는 아닉스 감독이 이미 구단에다가 시즌 중 막판에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약간 기류는 사퇴 쪽으로 가는 기류이긴 한데 FA컵이 반전이 돼서 좀 그 기류도 바뀔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를 막다가 이제 버스를 뒤에서 미는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밀어주는. 그리고 지난 마지막 경기에서 좀 이례적이었던 거는 성남과 대구의 4대 4 난타전. 네. 굉장히 좀 골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소문 안 난 장치에 먹을 게 많았다고. 그냥
가드 풀고 복싱으로 치면 가드 풀고 그냥 난타전을 벌인 네. 느낌이었습니다. 이날 파이널 B 그룹에서 유일하게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매치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지 결국 경계심을 늦추고 네. 가드 진짜 내리고 한 경기여서 경기 자체만 보면 굉장히 재밌었던 난타전. 그것도요. 이날 대구에서 첫 골 넣었던 오우성 선수, 그다음에 저기 두 골 넣은 안용우 선수가 다 시즌 첫 골이에요. 마지막 경기에서. 그렇게 이제 선수들에게 많이 못 뛴 선수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 선수들이 정말 날아다니면서 오우성 선수의 첫 골 장면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진짜 아름다운 퍼스트 터치에 이어서 선수 한 두세 명 지키고 들어가서 솔로 플레이. 성남도 했고. 진작 이렇게 하지가 되나? 그래서 대구가 오히려 50몇 분까지 후반 10몇 분까지 세 골을 먼저 넣었습니다. 3대0으로 앞서간 경기였어요. 일방적으로 끝나지 않겠나 싶었는데 성남이 강등이 확정된 성남이 여기서부터 무서운 뒤심을 발휘합니다. 후반에 팔라시오스를 투입하면서 팔라시오스가 두 골을 넣었는데 성남 팬들이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시즌 중에 제발 좀 이렇게 하지. 이렇게 평소에 안 넣는 골도 좀 넣었어요. 그렇죠. 중거리 비스무리한 네, 중거리 슛도 넣고. 있었고 네. 네. 항상 좀 마무리가 좀 아쉬웠던 선수였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이근호 선수가 시즌 2호 골을 터뜨리면서 대구가 또 앞서가자 또 부진했던 물리치 선수가 마지막에 또 원더골을 터뜨리는 발리슛 골. 성남이 올 시즌 1부 리그 마지막 경기였잖아요. 그래서 홈팬들에게 그나마 제일 올 시즌 화끈했던 4대4 경기가 올 시즌 최다 골입니다. 한 경기. 4대3 경기는 많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최고의 경기를 홈팬들에게 그나마 최고의 경기로 위로를 해주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남 씨가 일단 성남 연고지는 유지하는 걸로 이제 그렇죠. 예, 네. 발표를 했고 그래서 성남 팬들 입장에서는 일단 1차적인 안도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K리그 2로 가면 좀 지원이 줄어들겠죠.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력 그대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죠. 또 이제 이 그 승격을 위해서 힘겨운 싸움을 또 펼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주 익숙한 이름 성남을 내년 시즌에 볼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생뚱맞았던 건 우리 구자철 선수가 시즌 첫 골을 마지막 경기에서 네. 기록하고 첫 골과 첫 도움이죠. 둘 다. 도움은 제가 기록을 안 찾아봤는데 있었나요? 멀티는 처음입니다. 멀티 공격 포인트는 처음입니다. 시즌 첫 골 구자철 선수가 그것도 선발 명단이 아니었어요. 후반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경기 흐름을 확실하게 이렇게 바꾼 거였고요. 제주 근데 울산이 확실하게 울산이 베스트 멤버를 내세웠어요. 마지막에 홈팬들 다 2만 4천 정도 오고 우승을 확정했지만 선수들의 확실히 긴장감이 풀린 건 어쩔 수 그렇죠. 없겠죠. 아무래도 목표가 없잖아요. 이제 이게 이기는 게 큰 물론 네. 이제 팬들 앞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팬 서비스라는 목표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긴장감이 떨어졌고 너무 힘겨운 싸움을 펼쳐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주장 이청용 선수가 골을 넣었다는 거. 그렇죠. MVP를 확정짓는 한 방. 그 골은 정말 예전 전성기 시절을 본 느낌이었어요. 볼튼 시절. 볼튼 시절. 그렇죠. 크펠 시절보다 부상 이전에 그 시절 보는 느낌이었고 울산이 확실하게 이날 골 결정력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제주 역시 베스트 멤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주의 첫 번째 골키퍼 세 명이 탄. 맞아. 그 사고 있었죠. 맞아요. 운전 차량에서 넘버원 골키퍼 김동준 선수가 타박상으로 해서 예, 경기 못 나왔고 그다음에 이 유인수 선수 가장 그렇죠. 유연수 선수는 응급 수술을 받을 정도로 좀 크게 다쳤어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넘버 2인 김근배 골키퍼는 다행히 그 차에 안 타고 있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나이가 30대 후반 베테랑 선수예요. 근데 여름에 골키퍼 한 명이 군대를 가게 되면서 급하게 영입한 선수예요. 이 선수가 경기에 나서서 한 세이브를 한 3개 정도 해줬고요. 네. 그다음에 주민규 선수가 모처럼 선발로 나왔습니다. 득점왕 밀어주기 작전이었죠. 주민규 선수에게 모든 패스 다 뿌려주고 제주가 그러니까 좋은 경기력이 아니었어요. 근데 주민규 선수는 마지막에 특히 후반 43분 44분 정도에 완벽하게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이게 아쉽긴 할 득점왕이 안 되려면은 안 들어가는 네가 해라 득점왕 그렇죠 네가 해라 득점왕 그 슛을 날리면서 정조국 코치가 정말 얼굴을 감싸질 정도로 안타까워했었죠. 주민규 선수가 이날 선발로 나와서 뛰어서 그게 득점왕에 실패를 했는데 주민규 선수를 시즌 막판에 왜 이렇게 계속 서브로 넣었냐 득점왕 경기하는 선수를 보면은 주민규 선수는 이미 올 시즌
중반인가 초반쯤에 재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제주구단. 제주구단과 결별이 거의 예고돼 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시즌 막판에 이제 어느 정도 파이널 A 진출하고 네. 좀 다음 시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기 선수를 선발로 거의 안 내었었죠. 서브로만 많이 넣고 감독이 제외를 한 거네요. 몸이 그렇죠. 안 좋은 건 아니고. 예, 몸이 안 좋은 건 아니었고. 주민기 선수는 왜 이렇게 일찍 계약을 거부했을까요? 조금 더 저기 뭐 제주 팬들에게는 아쉬운 얘기일 수 있지만 제주 생활 오래 하는 걸 힘들어하는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시즌 가족하고 너무 오래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구나. 네. 시즌 초반 해외 러브콜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주민규 선수가 예 그런 생각에 좀 어떤 도전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외로 가려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야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해외 러브콜은 조금 닫힌 상태고 이제 K리그 다른 구단들에서 지금 이 뒷얘기 나올 텐데 다음 시즌에 외국인 선수 쿼터가 5+1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되면서 외국인 선수 근데 공격수를 지금 영입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공격수를 적당한 가격에 K리그에서 통할 수 있는 공격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물가가 많이 올랐고 차라리 그 돈으로 검증된 주민규 선수를 쓰자라는 생각으로 영입할 K리그 구단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오른 영향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럴 수도 물가보다는 그죠?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조규성 선수가 역전 그렇죠. 득점왕이 됐죠. 야 조규성 선수 이것도 좀 페널티킥 한 골 넣고 그다음에 저기 수비 맞고 굴절되는 행운의 골까지 터지면서 이 경기 재밌었던 게 전북은 시즌 최종전 오랜만에 아무 타이틀 없이 편하게 치른 경기였을 텐데 편했을까요? 마음이? 그렇죠. 경기 끝나고 이 장면이 더 재밌었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두 골을 넣고 나서 뭐 팬들한테 인사 가기도 전에 바로 저기 구단 프런트랑 코칭 스태프 앞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핸드폰으로 봅니다. 아 제주의 경기를 본 거죠. 제주 경기가 더 늦게 끝났거든요. 전북 경기 그래 뭐 하나는 얻었다 이거지. 네. 그래서 그 구단 직원들하고 핸드폰 지켜보고 있으니까 전북 선수들이 다 같이 몰려옵니다. 다 같이 몰려와서 보다가 좀 이따 경기 종료 휘슬 나오니까 진짜 우승한 것처럼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조규성 선수가 2009년 이동국 선수 이후로 전북에서는 한 몇 년 만이죠? 13, 14년 만에 나온 득점왕이죠. 전북이 그동안 우승을 많이 했지만 득점왕이 그러네요. 없었거든요. 그러네 진짜. 네. 드디어 이제 벤투 감독님이 K리그 득점왕을 쓸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경기에 조규성 선수가 두 골을 넣은 거는 지난 시즌 오버랩 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살라를 따라잡는 과정. 노리치 시드전에서 두 골 넣어서 또 평행이로 날라고? 평행이로는 이승우 선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팀들만 경기가 남아 있죠. 대전과 김천이 맞붙고요. 안양과 수원. 그래서 안양이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치타스 매치가 성사되겠네요. 아 그래서 지금 서울 팬들이 그걸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좀 안양을 응원해야 되나 수원을 응원해야 되나. 근데 좀 더 수원 쪽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아. 참고로 안양과 이 수원은 서울과 수원의 슈퍼 매치 이전에 지지대 더비라고 해서 되게 유명했던 K 더비였습니다. 유명했죠. 네. 그 되게 중요한 순간에 지지 더비가 열리게 되겠죠. 끝까지 수원이 안양을 만났고 두 번 정도 만났는데 모두 수원이 이겼다고 합니다. 또. 자 그리고 K리그 시상식 얘기로 넘어가 보죠. 죄송한데 시상식 얘기 전에 하나 그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하나만 네. 아까 울산이 네. 다 우승하고 마지막 홈팬들 앞에서 이제 우승 시상식을 했잖아요. 거기 제가 그 얘기 듣기로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서 그냥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건데 울산이 약간 어설프더라고요. 이게 오랜만에 17년 만에 우승하다 보니까 해본 사람이 또 해줄 선수들도 그렇고 뭐 프런트도 몇 없고 당시 우승을 해봤던 그 감독도 처음이고 2호 선수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청용 선수 주장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아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들어올리는데 거꾸로 들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K가 앞으로 K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보고 싶었던 거죠. 그거를 나중에 야가 여가 됐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걸 나중에 이제 한참 세레머니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직원이 와가지고 잠깐 이거 다시 돌려서 다시 막 재촬영하기도 하고 제가 말해 소개시켜 아, 거꾸로 뒀더라 앞뒤를 바꿨다는 앞뒤를 바꿨던 거죠. 아, 위아래를 바꾼 게 아니라 예, 예, 앞뒤를 어떻게 위아래를 바꿔드리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울산이 최근 3년 동안 최종전에서 이번 시즌 빼고 3년 동안 최종전에서 우승과 준우승 여부가 갈렸잖아요. 그래서 울산 구단 자체에서도 우승 티셔츠 모자 샴페인 다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모자랑 티셔츠 같은 경우는 다 폐기를 해야 돼요. 연도가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울산 이번에 우승 시상식 때 샴페인 쇼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홍명보 감독님 거의 절여졌죠. 네. 거의 선수들이 샴페인을 숙성이 됐더라고요. 거의 끝나니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3년 동안 모아온 샴페인입니다. 아~ 의류는 폐기했지만 샴페인은 폐기하지는 남아 있었다. 그 야구팀 롯데였나요? 그 술 계속 저장했던 LG였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계. 아 시계인가요? 네. 시계가 아마 90년대에 사놨을 거예요. 그 시계를 그 회장님이. 지금은 돌아가신 회장님이 선수도 우승하면 MVP한테 주겠다고 굉장히 비싼 고가의 시계를 사놓고 금고에 넣어놨었는데 아직까지 우승을 못해가지고 20몇 년 동안 묵혀 있었다가 한번 고장이 나서 찾지도 않았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한번 했고 이번에 지금 이제 LG가 가을야구 올라가면서 이번에 꺼내느냐 마느냐 이제 그게 좀 화제가 되고 있죠. 이게 약간 오버랩이 좀 되네요. 그렇죠. 울산은 샴페인이 그래서 50개였대요 이번에. 50개를 다 진짜 울분 토해내듯 샴페인을 다 터뜨렸죠. 숙제네요. 진짜 구단 직원분들도 엄청 행복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보너스가 좀 많이 나올런지. 울산은 그 이청용 선수가 파이널 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우승 공약을 세웠었죠. 팬들과 캠핑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날 팬들과 캠핑을 합니다. 자 시상식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청용 선수가 예상대로 MVP를 탔고 네. 다른 부분은 다 대충 예상할 수 있었던 선수인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엄원상 선수가 빠졌다는 것. 그렇죠. 울산 최고 공격 포인트 다 기록했던 선수인데 엄원상 선수가 이게 약간 비하인드도 될 수 있는 게 이청용 선수를 위한 희생일 수도 있죠. 이 엄원상 선수가 주로 포지션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예요. 윙어인데 그 자리를 이청용 선수에게 후보 자리를 내주고 최전방 공격수로 올라가서 후보로 나옵니다. 아, 이청용 아 왜 엄원상이 공격수에 있냐 이런 의아함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는 워낙 득점왕을 다투던 두 선수들이 있어서 유력했기 때문에 아 약간 여기서 또 오버랩되는 게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승훈 금메달을 도와준 정재원 선수가 생각나네요. 네. 호시레기 정재원 선수. 그래서 엄원상 선수는 그래도 되게 1위 조규성이 29.91, 2위 주민규가 29.01인데 자기 포지션이 아닌데도 27.46% 우와. 3위를 차지했어요. 아, 약간 동정표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런 건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네. 그죠? 그리고 선수들도 인정을 했다는 게 이게 주장들 감독 주장 기자단 투표거든요. 그렇죠. 각 주장들 투표에서 7명으로 공격수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네. 선수들이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원상의 역할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청용 선수가 주장으로서 그 여러 가지 네. 공격 포인트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여를 했지만 좀 아쉬움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엄원상 선수. 네. 그래도 뭐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시상식에서 축하해 주는 모습. 거기다가 이청용 선수가 또 후배를 그렇게 챙겼죠. 그러니까 내 네. 마음 속에 MVP는 너야. 아우 억울려. 그게 울산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청용 선수의 그 성격 인격을 다 나타내는 멘트들이에요. 맞아요. 이청용 선수가 솔직히 MVP 받을 스탯은 아니잖아요. 3골에 이도우면은 MVP 중에서도 되게 스탯이 낮은 편인데 울산 선수들이나 감독 누구나 다 무조건 MVP는 이청용 선수다라고 후보를 미는 거예요. 이 선수가 되게 팀을 위해 나이도 많고 주장인데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선수들이 1년 동안 봐왔던 거죠. 네. 그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울산의 문화로 1년 동안 갖춰 2년 동안 주장을 맡으면서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원상 선수에게 수상 소감에서도 그렇게 네가 MVP야라고 할 정도로 자기를 앞세우기보다 후배들을 다독여주고 앞세우고 그런 게 이제 울산의 우승 원동력이었다. 감독들이나 선수들이나 다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혹시 엄원상 선수 인터뷰는 있었나요? 끝나고 뭐 수상자는 아니었지만 아니요, 수상자 아니어서 인터뷰는 없었구나. 네. 아마 축하를 해줬을 것 같아요. 인터뷰 네. 기사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리고 네. 거기 무대 아래 있을 때도 상당히 그 밝은 모습. 네, 밝은 표정이었고 네. 카타르가 있잖아요. 카타르 월드컵에서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마 올해 가장 기량이 급성장한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네. 쪼코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울산의 우승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에도 큰 네. 기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플레이어상은 양현준 선수가 예상대로 받았고 거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뭐 이미 그렇죠. 네. 이 선수요. 베스트 11에도 충분히 들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보여줬으니까. 여기서 이제 결과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무슨 상을 받았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녹음 직전에 공개된 새로 따끈따끈한 정보들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선택했고 얼마나 잘 맞췄냐 이런 정보들이 조금 있는데 이제 개인 수상자 중에 가장 많이 맞춘 감독과 주장을 연맹에서 공개를 했어요. 아 문어 선수와 문어 감독. 그렇죠. 그렇죠.
그 가장 많이 맞춘 감독은 인천 조성환 감독과 대구 최원권 감독인데요. 14명. 14명이라는 게 개인상 수상자예요. 그냥 미드필더 베스트 11. 예, 베스트 11에다가 뭐 영플레이어 감독 다 이렇게. 근데 14명 중에 12명을 맞췄습니다. 아, 토토를 했어야 되네. 그렇죠. 그래서 조성환 감독의 틀린 선택은 김진수 대신 이기재 선수를 선택했다는 거. 아. 그다음에 중앙 미들 두 자리에서 세징야 대신 이규성 선수에게 투표를 했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뒷얘기들이 좀 재밌는데. 이규성 선수도 잘했어. 그렇죠. 그렇게 있는데 이제 선수 중에서는 대구 이근호 선수가 11명을 맞춰서 최다로. 아, 관록이 있네요. 역시. 역시. 제주 정훈 선수도 11명 같은데 이게 약간 전체를 다 맞출 수가 없는 게 같은 팀 감독 같은 팀 주장은 아, 쓸 수가 없으니까. 같은 팀 선수를 쓸 수가 아, 없습니다. 하나는 일단 만약에 자기 팀 선수가 된다 그러면 틀리네. 그렇죠. 아, 저 그래서 아까 조성환 감독님 얘기할 때 왜 이명주 선수 안 뽑았지 이 생각을 살짝 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중앙자리에. 아. 그래서 재밌는 게 감독상 투표입니다. 감독상 후보가 4명이었잖아요. 홍명보, 네. 김기동, 조성환, 김상식? 아, 김상식 감독. 그 4명 중에 자신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3분 감독은 다 홍명보 감독을 선택했고 홍명보 감독은 과연, 과연 누구를 했을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김기동 아니에요? 조성환 감독을 선택했다. 아, 네. 가장 위배인 선택. 이러면서 사이가 안 좋은 걸로 같이 뛰었지만 그, 주장 이청용 선수는 MVP 투표를 누구를 했을까? 이런 것들인데 김진수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김진수 선수를 선택했고 전 정말 의외였어요. 김진수가 생각보다 특별을 못 3위 했습니다. 2위가 생각보다 특별 신진호 선수가 2위였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K리그 시상식까지 끝났고 해외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은요? 발렌시아의 소년 마요르카의 기둥이 되다. 괜찮네요, 이거는. 와. 와. 칭찬 받았다. 칭찬 받았다. 아, 원래 정찬이 원래... 없으니까 칭찬도 받네. 어. 정찬 대신 칭찬. 이제부터 칭찬이를 불러야지. 아직 오타 없었어? 웃을 때가 아니야. 지금 빨리 찾으라고. 시간 다 돼가고 있어. 어. 정신 차죠. 자, 이강인 선수 참 대단해요. 그 골. 네. 그런 페인트를 거기서 그 페인트도 페인트 동작인데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슛이 날아왔다 해야 될까요? 반박자 빠르다 이런 표현도 좀 어색한 것 같고. 그 위치에 수비수가 보이면 보통 그냥 슈팅을 빨리 하려고 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정말 여유가 넘치더군요. 약간 뭐 칼춤 추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것도 상체 페인트로. 네. 몸 상체 움직임만으로 한 명을 제치고 바보 만들었죠, 수비수를. 그야말로. 그렇죠. 휘청 휘청. 근데 이강인 선수에게 더욱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첫 대결은 아닙니다. 발렌시아를 상대로 한 원정 첫 경기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요. 지난 시즌에 두 차례 맞붙었는데 아~ 문제는 지난 시즌에 한 번은 그 첫 경기 같은 경우는 이강인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았죠. 이강인 선수가 또 올 시즌 많이 그 개선이 됐던 게 큰 경기에서 좀 무리하다가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레알 마드리드전 같은 그런 빅 경기나 아니면 이런 또 발렌시아를 맞이해서 의욕이 넘쳤을 때. 네.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후반에 교체 출전해서 조금밖에 못 뛰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뒤에 설명하기 할 건데 나를 버린 구단 내가 가서 좀 더 보여줘야지. 그런 의욕이 앞서서 퇴장당한 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선발로 출전해서 팀의 에이스 역할에다가 결승골까지 했으니까 정말 만감이 교차를 했겠죠. 이번에 그래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보면은 축구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있었던 경기였고 골 넣었을 때 그다음에 되게 그 애정을 인터뷰에서 그대로 드러냈어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정리해요. 발렌시아는 내게 모든 것을 준 팀이라고 했거든요. 기회만 안 줬죠? 그렇죠. 출전 네. 기회만 안 줬죠. 출전 기회를 안 줬어요. 제일 예. 중요한 걸 안 주고 말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세레모니도 처음엔 뛰어가다가 뒤늦게 생각이 났는지 멈춰서 이거 뭐라고 해야죠? 미안하다는 네. 것 같아요. 합장도 아니고 이게. 내가 발렌시아에 있을 기동하는... 때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네. 지금 내가 너희 골문을 향해 골을 넣어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되게 뭐 세레모니 자제까지 많이 봐도 진짜 두 손 모아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처음 봐서 좀 낯선 풍경이었죠. 이강인 선수가 뭐 감독하고 좀 감독이 잘 쓰지 않아서 그렇지 팬들한테 인기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럼요. 뭐 응원가도 발렌시아... 있지 않나요? 뭐 이강인 써라 이런 응원가? 그렇죠.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 팬들에게 정말 사랑받았던 게 특히 골든볼 수상하기 전부터 그랬지만 골든볼 수상하고 와서 정말 이 우리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키워야 될 선수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 바이아웃도 제 기억으로는 천억이 넘는 천억. 바이아웃을 설정을 해놨었고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출전 계획을 계속 못 받는 상황에서 아주
기분 나쁠 만한 일이 생기죠. 결별 과정을 좀 설명드릴 건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비유럽 쿼터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비유럽 쿼터가 세 장이 있는데 이강인 선수까지 세 명이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있는데도 한 명을 새로 영입합니다. 그럼 이강인 선수의 설 자리가 가장 비유럽 선수 중에서 경기 출전이 적었던 선수였는데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단에서 1,000억이나 바이아웃 설정하는 선수를 FA로 풀어줘서 사실상 방출을 한 거예요. 이강인 선수가. 버린 거네요. 버린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팬들은 피터림 구단주였는데 이 구단주 최악의 선택이었다. 어떻게 이 선수를 이정류도 보내는 것도 열받지만 이정류 없이 보낼 수가 있냐. 그거를 이강인 선수가 이제 1년 만에 돌아와서 이 발렌시아 홈구장에서 팬들 앞에서 자신의 진가를 증명한 거죠. 이정류의 이자를 붙여가지고 그냥 골까지. 네. 그러니까 팬들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있고 구단주한테는 전혀 구단주한테는 이거 먹어라. 아 그랬군요. 자 이강인 선수가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다가오면서 이 골 넣기까지는 또 한 몇 경기 좀 아 이강인 선수가 포인트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한 8경기 정도만에 골 넣은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그때 벤투어 부름받은 이후에 계속 부진했거든요. 그렇죠. 벤투어에서 돌아간 다음에 첫 경기인가 좀 잘했던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좀 안 좋았던 조금 하다가 포인트가 없었죠. 최근에 지난 경기에 레알 소시에다드전에는 선발에서 제외됐어요. 그 이유가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독감으로 좀 많이 고생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경기력이 조금 들쭉날쭉한 것도 있었고 선발도 못 나오다가 이번 경기에서 회복을 해서 이제 확실하게 인상을 남겼죠. 그래도 뭐 잠깐 주춤한 시기가 있었지만 이번에 골 넣고 하면서 그 이번 시즌 그 마요르카의 득점에 50% 이상 관여하고 있더라고요. 마요르카가 참 심각한 팀이에요. 그러고 보면 저, 이강인 없으면 어떡하려고. 아, 이강인과 무리키가 없으면 안 되는 팀이 좀 돼버리긴 아, 그렇죠, 했죠. 아, 그래서 이 두 선수의 득점 관여가 90% 정도가 되는 무리키 정말 이 선수도 이강인 뻥 차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렇죠. 이강인 선수의 도움 3개 중에 2개를 무리키 선수가 헤더로 넣었죠. 둘이 참 보면 네. 그 스타일이 정반대인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외모도 그리고 한 명은 너무 귀엽게 생겼고 한 명은 좀 파이터처럼 거한이잖아요. 예전에 U20대 오세훈 선수가 골을 넣어주던 그런 모습도 좀 네, 겹치는 것 같고요. 그보다 좀 캐릭터가 세죠. 그렇죠. 인상은 훨씬 세죠. 빅앤스몰 조합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마요르카에서 참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다가오면서 이강인 선수는 더 이를 악물지 않을까, 네. 더 많은 걸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는 경민재. 와, 11연승. 나폴리가 이렇게 잘하는 팀이었나? 이게 진짜 마라도나 이후 거의 최전성기. 그렇죠.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기록도 그렇고요. 네, 이번에 11연승한 게 나폴리 그 마라도나가 뛰던 시절 그 이후에 이제 세운 기록이니까요. 진짜. 나폴리 같은 경우는 선수 구성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시즌 초반에 주축 선수들이 나가면서 나폴리를 이렇게 우승권 후보로 본 현지에서도 보지 않았었거든요. 잘해봐야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정도로 봤었는데 나폴리의 공수의 핵들이 한 명씩 지금 맹활약하고 있죠. 수비의 핵인 김민재 선수는 9월에 선수에 뽑혔고 흡이차라고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는 선수는 8월에 선수에 뽑혔습니다. 지금 영입 선수 두 명이 이 팀을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거기다 최전방 공격수 오시멘이 부상으로 빠진 기간에도 연승을 이어가고 오시멘은 복귀한 이후에 지금 계속 연속골을 넣고 있고 나폴리가 진짜 유럽 5대 리그에서 지금 한 두세 개 팀 될 거예요. 무패에 달리고 있는 팀이. 거의 최고 그 무리뉴 감독 표정 봐요. 막 광분해 가지고 막 답답해하다가 열받다가 소리 지르다가 그 장면 보셨어요? 그 김민재 선수가 에이브러햄 첼시에서 뛰던 에이브러햄 선수가 무리뉴 감독과 같이 에이스로마스 뛰고 있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몸싸움 한 다음에 밀려 나가가지고 저쪽 광고판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나 에이브러햄을 완전히 철저하게 봉쇄한 모습을 보면서 무리뉴 감독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트넘에 있었을 때 사였어야 그렇죠. 했는데. 토트넘 때 무리뉴 감독이 실질적으로 김민재 선수의 영향을 추진했던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때 되게 썰 많이 돌았죠. 네. 김민재 선수의 몸값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최신 버전 업데이트 버전 환율과 상관없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적 전에 몸값이 유럽 이적 시장에서 그 몸값 측정하는 거에서 1,400만 유로였거든요. 근데 지금 9월 달 새로 업데이트된 거에서 2,500만까지 올라갔습니다. 두 배 이상 거의 아 두 배 가까이 두 배 가까이 네. 네. 1.5배 이상 뛰었고 피파에서도 찬사를 보냈죠. 네. 아, 피파에서 그렇죠. 나폴리 유니폼과 우리 국가대표 유니폼 합성해가지고 입혀서
바위 같다 그랬나요 표현을? 후방의 바위? 후방의 바위? 락앳 백이었나요? 세리에 A 최고의 선수라고 했습니다. 네, 비파에서. 참 대단해요. 가는 데마다 이게 네. 도장 깨기처럼 그렇죠. 가는 팀마다 중국 거쳐서 튀르키에 거쳐서 대단합니다. 약간 다음은 어딜까요 행선지가? 바이아웃이 높지 않아서 이적 가능성도 꽤 있는 거 아니에요? 바이아웃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4,500인가 5천만 정도 했었거든요. 5천만 유로. 예, 예 유로. 네. 4,500인지 5천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은 세계 탑클래스 수비수 영입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 세계 탑 수준보다 조금 낮은 금액 정도예요. 그래서 충분히 빅클럽들이 노려볼 만한 금액이죠. 글로벌 축구 전문 매체 포포투에서 세계 10대 센터백 선정됐고요. 네. 유일하게 세리에 유일합니다. 아, 세리에에서 유일하게. 네. 어. 다들 스페인 뭐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인데 유일합니다. 세계 탑 10에 우리나라 선수가 센터백으로. 아, 그러니까요. 살다 별일이 다 있는 거죠. 어. 나폴리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그 빌드업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역습 스타일인가요? 나폴리는 강팀 역습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냥 측면에 빠른 선수와 기술이 좋은 선수들로 쭉쭉 밀고 나가서 최전방에 오시맨에게 공을 무조건 연결해서 오시맨 결정력을 짓는 팀인데 일단 빌드업은 아닌 것. 빌드업 네, 스타일은 아니고요. 패스 아니고요. 많이 하면서 올라가는 스타일은 아니죠. 약간 이 스타일이 저도 보면서 경기마다 달라요. 근데 흔히 얘기하는 건 유기적으로 밸런스 있게 운영한다라는 표현을 좀 잘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공수 밸런스가 그럼 감독의 능력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스팔레티 감독이 워낙 전술가 유명한 감독이고요. 그다음 죽어도 빌드업은 아니네요 일단. 네. 그리고 뭐 조금 더 유연하게 움직이고. 네. 좀 뻣뻣하게 움직이고. 혀가 뻣뻣한 패스와 이런 거에 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대표팀 스타일과 좀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김민재의 역할이 대표팀에서 손흥민도 마찬가지지만 대표팀에서 달라지고 소속팀에 달라지면 좀 아무래도 대표팀에서 좀 그 기량을 못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김민재가 그 나폴리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것처럼 김민재를 중심으로 이제 수비가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김민재를 중심으로 수비 전술을 짜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약간 스타일이 헷갈린다고 한 걸 짧게 설명하면은 역습으로 해서 빠르게 치고 들어와서 골 넣는 스타일이 아니라 역습은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김민재의 기점으로 시작하면은 김민재가 롱패스를 하프라인 쪽으로 찔러줘요. 하프라인에서 그걸 바로 사이드로 연결한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두세 번 패스를 짧게 거쳐 들어가서 사이드로 빼고 올리고 넣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마 다음 주 댓글에 달려있지 않을까 나폴리의 스타일. 달아주세요. 청취자분께서. 아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테니까 보시고 이런 스타일인 것 같다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한테 추갈못이라고 하겠네요. 네. 하성용 기자를 따끔하게 네? 질책해 주시면. 자, 36년 만에 11연승. 우승을 하게 되면 33년 만에 우승이네요. 네, 마라도나 네. 이후 네. 그리고 11연승을 한 것이 36년 만이었고 그리고 2002년 이후에 세리아 A는 그 밀란 두 팀과 유벤투스가 독식을 했었는데 그 그렇죠. 팀이 아닌 다른 팀이 또 우승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좋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2연패를 당했죠. 토트넘이 시즌 첫 연패 침묵을 했고 그걸 넣었어야죠. 그렇죠. 1대1 넣었어야죠. 1대1이 조금 아쉽긴 그게 좀 많이 아쉽긴 하네요. 그게 뭐 칩슛을 했어야 된다. 골키퍼를 한 번 더 제치고 넣었어야 된다. 그런 걸 떠나서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좋았을 때는 넣었던 골이었죠. 그렇죠. 결정력 한참 좋았을 때. 그렇죠. 그 중거리 슛도 조금 날카로움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참 좋았을 때보다. 때는 공이 잘 안 떴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에 초반에 날린 슛 중에 몇 개. 안 감기더라고요. 공이. 네, 안 감기고 좀 뜨고 이런. 지금 손흥민 선수가 진짜 월드컵 때문에 빡신 경기 일정을 보내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두 경기씩. 그래서 지금 원래 한국에서 몸 그 피지컬 트레이너가 따로 있어요. 개인 피지컬 트레이너가. 한참 몸이 조금 안 좋을 때 그 트레이너를 불러서 지금 영국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컨디션이 업앤다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월드컵까지 이게 지금 조금 걱정이에요. 선수가 좀 지쳐 있는 것 같아서 지친 것 같아요. 네. 그 발목 힘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네. 자기도 못 느끼는 사이에 피지컬 트레이너를 불러와서 계속 버티고 있는데
뭐 한참 몰아넣을 땐 또 몰아넣고 나머지 경기 침묵이 길어지고 이게 업앤다운이 심해서 히샬리송의 부상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찰 선수 없잖아요. 지금 계속 풀타임 뛰어야 되니까. 플로셉스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부상자가 많아요. 호이비에르도 부상이고요. 로메로 선수도 부상이고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에요. 요리스 그러고 있지. 네. 그러시오. 요리스 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나와요. 왜? 왜 그러지? 집 나가 자꾸 나갈라 그래 집을. 선방은 잘하는데 간혹가다 그렇게 불안한 장면을 자주 노출했죠. 아, 노이어가 되고 싶나 자꾸. 없어요. 다이어도 비슷해요. 다이어도 잘하다가 한 번씩 그렇게 정신을 놓고. 특히 이번 경기가 특히 어시스트하고 가끔씩 로메로가 없으니까 그 다이어의 구멍이 더 크게 보이는. 다이하고 있습니다. 콘테가 뭐 그런 부분 때문이겠죠. 근데 콘테가 되게 전략가잖아요. 콘테도 그렇죠. 굉장히 상대의 맞춤형으로 잘 전술을 준비하는 스타일인데 최근 두 경기는 좀 실망스러운 경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수비술 실수들이 좀 있긴 했지만 사실 이렇다 할 특히 맨유전은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 아니었나요? 아무것도 못했죠. 경기를 제대로 준비한 게 맞나 싶을 정도의 경기력이었죠. 무기력했죠. 아니 맨유가 이렇게 잘하는 팀이었어? 호날두 빼고 네. 와 역체감이 되는. 그래서 팬들은 그게 잘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뭐 토트넘이 잘한다는 느낌은 크게 없었는데 결과가 그래도 좋으니까 콘테 감독님을 지지하고 쭉 왔는 건데 최근 두 경기 져버리고 뭔가 돌아오는 말은 물론 이 선수 사달라 이 뭐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 아 그래도 전략과 전술로 이겨낼 수 있으면 또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경기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팬들의 불만이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콘테 감독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콘테 감독이 지금 토트넘을 되게 오래 맡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11월 달에 1년째입니다. 1년. 그렇죠. 콘테 감독이 항상 팀을 만들 때 하는 얘기 토트넘 와서 똑같은데 지금 특히나 토트넘 같은 지난 시즌에 콘테 감독이 왔을 때 9위 팀인가 그랬잖아요. 이 팀을 우승권으로 만들려면 이적 시장은 3번을 보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번 이적 시장에 영입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앞으로 두 번을 거쳐서 이적 시장 영입을 통해서 선수단을 자기 스타일로 완벽하게 바꿔야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콘테 감독은 좀 기다려달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첼시 때는 바로 우승하지 않았나요? 그때도 기다렸나요? 거의 선수단 전력이 워낙 우승권이 첼시는 워낙 좋았으니까 이미 세 번 하고는 그렇죠. 한 다음에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네. 아자르 캉테의 그 시절이었나요? 이 팀은 지금 9위 팀을 그렇긴 하네요. 첼시까지 올려놓은 거고요. 네. 그러네요. 그래요. 사실 기다려 달라고 하지만 계약 기간은 뭐 올 시즌 끝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올 시즌까지니까.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사실 불안불안하고 불안하죠. 리그에서도 3위라고 3위죠 지금 현재. 3위긴 네, 하지만 3위. 뭐 언제 뒤집혀도 이상하지 않을. 그렇죠. 지금 뭐 다 엄청 쫓기고 있고. 그나저나 뉴캐슬이 잘해요. 뉴캐슬이 그렇죠. 알짜 선수들이 많고요. 역시 돈이에요. 그렇죠. 돈 투자를 하면서 오일머니죠. 네. 식물성 오일은 안 되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다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뭐 토토 할 것도 없네요. 네, 오타도 못 찾았네요 오늘. 완벽했어요? 너무 아쉽다. 오늘 뭐 디테일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도 없어가지고 아쉬웠는데. 아쉬웠다고요? 오타 있어야 돼. 하나 숨겨봐봐. 찾는 재미가 있잖아. 아, 좀 힘 좀 빼고 못 찾으면 못 찾는 걸로 쾌감을 느끼면 되잖아. 난 일부러 숨겼다. 힘 좀 빼고 해야 되겠다. 너무 긴장했구나. 승강 플레이오프나 맞춰볼까요? FA컵도 있고요. FA컵. 네. 자 승강 플레이오프 1차 1, 2차전 다 하는구나 이번 주에. 네, 그 다음 주면 그래서 모든 결과가 다 나왔죠. 네. 그러면 아예 결과를 맞춰야 되겠네요. 그럼 누가 어느 팀이 살아남을 것이냐. 그렇죠. 뭐 수원이냐 수원 안양 대전 김천 중에 두 팀이죠. 저는 수원. 일단 수원 안양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안양이 이번에 플레이오프 하는 거 보니까. 전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수원. 그럼 저도 수원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도 수원이 아닐까 싶어요. 또 그리고 대전 대 김천. 전 대전. 저도 대전. 저도 대전인데. 저도 따라. 아니, 전 그럼 김천 하겠습니다. 대전에 인생을 걸고 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름 뭐더라 그 선수. 마사. 일단 대전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네. 모 그룹이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를 하면 좀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또 저는 프로 스포츠를 바라보는 맞습니다. 시각이기 네. 때문에
그래야 다른 구단도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투자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고 김천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군인들이 이제 좋은 경력을 쌓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성적도 성적이지만 2부 리그에서도 또 좋은 상대가 돼주지 않을까. 그렇죠. 윈윈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주바페의 그 부산 공백을 이일의 아나운서가 즐겁게 이일의 아나운서요? 이일의 아나운서네 내가. 아, 이미 저 아까 기절하고 있어요. 처음에. 아 나 왜 이래? 이름을 하는데 별명이. 그럼 여러 개네요. 별명이 서너 개. 네 이일의 인턴 PD가 수고하셨고요. 네 쾌유를 빕니다. 네 아나운서님. 다음 주에 꼭 주바페 아나운서가 나와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